손 한번 대요. 양손, 양손 한번 부딪혀봐. 다양하다. 부딪히라니까 한번 부딪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번 부딪히는 분들도 있고 세게 부딪혀보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어떻습니까? 살 부딪힌 소리와 세게 부딪힌 소리는 소리가 같나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기법의 가장 본질이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부처님은 부처님의 연기법은 언제든지 세게 두들긴 만큼 그 영험을 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게으르고 몰라서 여러분들은 두 손 들고 부딪혀보라고 하니까 습관이 돼서 척허니 박수를 잘 쳐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박수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들은 박수를 치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러나 두 손 들고 흔든다고 해서 박수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거예요. 내가 무조건 손 들고 한다고 그 영험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연기법 내지는 또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다면 중도 거문고 소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거문고 소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니까 이상하다. 기타줄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려면 도의 줄은 도에 맞게 위의 줄은 위에 맞게 줄을 잘 챙겼을 때 소리가 아름다운 것이지 들어보니 도가 좋더라. 나도 도, 너도 도. 다 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제대로 날까요? 또 좀 쓰니까 줄이 늘어지잖아. 늘어진 김에 계속 늘어진다. 기타 소리가 납니까? 안 나지요. 세상의 법칙은 그거예요. 그게 중도라고 하는 거라. 중도. 그 중도는 연기의 다른 날이고 연기의 본질인 겁니다. 그 연기 이외에 세상의 본질은 정답은 가르침은 없다. 세상에 부처님이 진리를 펼치신 본질은 깨달은 내용은 연기인 거예요. 그 이외에 모든 것은 허구다. 거짓이다. 망상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밤에 어둑어둑할 때 집 길을 가다 보니까 꾸불꾸불한 놈이 있거든. 문득 마음속에 공포심이 생기는 거야. 어? 저기 뱀이 있네. 하고 도망을 갔어. 근데 날이 밝아서 또 그 길을 지나갈 길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놈이 또 그대로 앉아있거든. 밝은 날이니까 좀 뻔뻔해지고 또 두 번쯤 봤으니까 저게 뭐지 하고 가보면 뭐예요? 노끈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밤에 그쪽에 가면 뱀 나온다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은 별로 영험이 없는데 말을 아주 이쁘게 재밌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거기에 살을 붙이고 토를 붙이고 그쪽에 가면 있잖아. 뱀이 이따만한 뱀이 있어. 나 봤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글로 가면 안 되겠네. 거기에는 뱀이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실은 길거리에 떨어지는 노끈일 뿐인데 이게 우리들이 어리석은 모습이고 사마외도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또 운명론을 보고 관상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이 사마외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관상 있습니다. 운명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운명이고 내가 온 길이 관상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관상이거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면 관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요. 좋은 도발을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8월 9일인가요? 10일인가요? 9일이죠? 8월 9일 날 조계사 법당 가서 법회를 봐야 한다 하고 운명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타는 신심, 불같은 그 믿음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뵙고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뵙고 또 내 스스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력에 의해서 꿈과 희망에 의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지 누군가가 옆에서 억지로 밀고 땡기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순 있어. 야 친구야 조계사 가면 일요일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가면 가야지 않겠어? 하고 부처님의 법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좋은 도반들을 주신 분들이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도 혹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오고 안 오고도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래 오랜만에 친구 말 한번 들어보자. 친구가 하는 말이니까 옳겠지. 이 친구가 하는 것은 보니까 한 번도 그런 곳으로 가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가자 했을 때 선뜻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지 못되고 못된 짓 하고 전혀 맨날 내한테 안 좋은 일만 하던 친구가 어이 친구 조계사 한번 가볼래? 한다고 문득 마음을 내서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이 세상은 결국은 누가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들의 마음에 의해서 세상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살에게는 가까이 하면 안 될 네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모든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바른 가르침을 비방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악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의식.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옷과 먹는 것이죠. 의식을 탐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네 가지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살, 수행자, 선우, 선남자, 선녀인 즉 우리들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원을 세우고 큰 꿈과 희망 행복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은 이와 이처럼 부처님 말씀처럼 그릇된 견해 아까 이야기했던 사마외도라든가 운명론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또 둘째는 바른 가르침을 비방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연기의 가르침이고 중도의 가르침이거든요. 세상은 연기에 의해서 세상은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 정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진실인데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은 무의미하다. 너 아무리 좋은 일 해봐야 불필요하다. 신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악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악지식, 나쁜 길로 권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로 한다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어떤 수행의 길을 가게 된 가장 큰 본질은 뭐냐? 그 당시에 인도의 문화 중에 하나는 신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공희라고 합니다. 공희. 사람을 죽여서 제를 올렸어.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있고 사람을 위해서 만남이 있고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모든 게 존재해야 되는데 잊지도 않은 신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머리를 올리는, 요즘 사람들은 생각도 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그게 신을 설정한 모든 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캐톨릭에서 와인을 마십니다. 와인. 그 와인이 뭐에서 온 줄 아세요? 그게 동물의 피라. 동물의 피를, 동물을 이제 함부로 먹을 수 없으니까. 또 그 동물의 피는 어디서 왔느냐? 언젠가부터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화가, 전통이 내려온 게 피예요.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의 도구라, 노예라, 종이라, 자율적인 의식이 없어. 그것을 권하고 그것을 하게끔 한다면 그 존재가 바로 악지식이 된다. 넷째는 의식을 탐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모습, 수많은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옷 입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 도를 지나치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 옷과 먹는 것은 우리 스님들의 초발심 자경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음식을 위로형, 몸이 마르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밥을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또 동물들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돼지가 욕심꾸러기라고 하죠? 실은 결코 아닙니다. 돼지는요, 자기 위장에 80%가 꽉 차면 결코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로마에 있던 그 이야기를 보면 맛있는 게 오면 먹고 옆에 가서 뱉어내고 또 먹고 뱉어내고 그랬답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추한 욕심의 모습이라. 입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인간의 본질, 우리 삶의 본질을 물질 문명 속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끝없는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의식 수준이 발전하고 하지만 이 사회가 불안하고 범죄가 많은 이유는 왜? 물질 문명으로 세상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돈을 잘 쓰는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그것으로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들의 정성과 노력은 너무 미약해지는 것이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 우리 불자들은, 참다운 불자들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성과 정성 속에서 왼손과 오른손이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음식이라든가 옷, 물질, 문화, 향락 이런 것에 일정 정도 벗어날 수가 있다. 그것을 너무 멀리해도 또 수행자들은 멀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 또 멀리해서는 안 되겠죠.